그런 원을 세우는 게 이게 정말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는 일이야. 잘 쓰는 일이고 결국 회양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신심, 자기 환희심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는 것,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상락 견불하여 항상 즐겁게 부처님을 칭견해서 신무패사하기를 원하며 마음에 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광대지에 넓고 큰 지혜를 닦고 익혀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 수지하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일체 제불의 법장, 그 가운데 제일 법장은 뭐다? 화엄경이다 이 말이야. 제일 가는 법장은 화엄경이야. 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법장을 수지하기를 원하는. 야, 모든 중생들이 화엄경 좀 읽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화엄경 좀 읽고 갔으면, 화엄경 사경 한번 하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그게 큰 공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수지 일체 제불 법장하기를 원하는. 그게 큰 광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일체 중생이 소수 문성하여 그 들은 바 소리를 따라서 개오 불법하여 법문을 듣거나 경전의 말씀을 들으면 다 불법을 깨달아서 한량 없는 겁에 보살행 닦기를 원하며 봐요. 궁극에는 보살행 닦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곳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평생 앉아있고 한 번도 보살행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불법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거 참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보살행을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안주 정념하여 바른 생각에 안주해서 항의 지안으로 항상 지혜 있는으로서 부처님 출렁하는 것을,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칭견하기를 원하며 눈만 뜨면 불법이 그냥 온천에 깔려 있어요. 일체 중생이 이 업을, 다른 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처님 칭견하는 것을 기억하며 개인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나깨나 부처님, 자나깨나 부처님, 안지나서나 부처님, 가나오나 부처님. 그래서 불자는 항상 염주를 가지고 다녀야 돼. 염주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자기가 최소한도 외우는 게 있어야 돼. 외우는 거. 지장보살 외우든지 뭐 관세음보살 외우든지 대방왕불 화엄경을 하든지 화엄성경을 하든지 뭐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거 불명호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의지하는 불명호가 없으면 그 아직도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 아니야.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그저 관세음보살. 어디서 뭐 차가 와서 막 빵빵 하더라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 불자는 습관이 있어야 돼. 습관. 불쌍한 동물들 보면 대방음물 환경, 나무 대방음물 환경. 상녀가 나가는 거 보면은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불자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이 어딘데.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 우리 스님들은 신도들에게 늘 그걸 가르쳐야 돼요. 습관이 돼버려야 돼. 그 저기 저 그 이세간 품에 가면은 불자들에게는 열 가지 습관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 습관이 있다. 열 가지 습관. 보리심을 바라는 습관, 선행을 하는 습관, 선행. 선행할 기회만 되면 무조건 선행하는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마음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불자들은 몸에다 익혀야 할 습관이 많습니다. 무엇이 지 혼자 그 저기 다른 그 장난질을 하면서도 그 장난이 잘 안 되면 관세음보살은 도대체 어디 갔나 이럴 때 날 안 도와주고. 이 정도라도 돼야 돼. 지 장난하는데 그 장난이 잘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 탓할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관세음보살 도대체 어디 갔나 말이야. 날 좀 도와주지 하고. 그게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 정도로 습관이 돼야 돼.
이역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 칭견하기를 기억하라. 근수 심력하야 열 가지 힘, 부처님을 말한 거죠. 열 가지 힘을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처에서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요달 열애가 변 허공계, 열애가 허공계 온 우주 법계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달하기를 원하르며 일체 중생이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일체처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보고 열애가 이 우주 법계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치를 요달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야. 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자제신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자제신을 갖춰가지고 시방에 널리 시방에 성도 설법하기를 원하며 도를 이뤄 법설하기를 불법설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성도해가지고 법을 설한다면 세상에 오직 좋겠어요.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서 항상 불법을 듣고 모든 열애에게 있어서 불교신을 얻어 무너지지 않는 믿음.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좀 낮다가 그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든지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신 무너지지 않는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땅이 돼야 돼요. 신이 도운 공덕모입니다.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돼요. 믿음.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믿음이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불교신을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능히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칭찬해서 연기견자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청량함을 얻게 하기를 원함이니라. 훌륭하게 되기를. 부처님을 칭견하는 사람이 모두가 복받고 길상스럽고 여기 청량은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복받게 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의 부처님이 출세하신 것을 찬탄해서 성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가장 높은 법에 구경에 청량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보시라 그랬어요. 큰 땅을 보시하는 거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큰 땅을 보시하되 혹시 제불하여 혹은 모든 부처님께 보시해서 뭐 하려고 조립정사야 절을 짓는다 이거지. 아 부처님이나 스님들이나 뭐 보살이나 선지식에게 절 주면 당연히 뭐 절 짓고 포기당 짓고 뭐 그렇게 하겠죠. 또 혹시 보살과 그 선지식하야 보살과 선지식에게 보시해서 수의 소용하며 마음대로 쓰게 한다 이 말이야. 아니 선지식이나 보살이 마음대로 쓰면 뭐 땅 팔아가지고 뭐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수의 소용이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더 보람 있고 바람직하게 쓸 수 있을 거 있겠죠. 또 혹시 중생 스님들에게 땅을 보시해서 이위 주차하며 뭐 토구를 짓든지 아니면 무슨 뭐 요사를 짓든지 절을 짓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부모하며 혹은 부모에게 보시하며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전혀 뭐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 보시하게 되며 또 성문이나 독각의 종종 복전과 그리고 일체 빈궁 고로와 그리고 나머지 사부 대중 사부 대중에게 수의 신뢰하여 마음대로 뜻대로 다 보시해서 영무 소표하며 가난한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
땅이 많은 사람은 이리 떼주고 여기도 100평 저기도 1000평 뭐 심지어 10000평도 떼주고 필요에 따라서 또 그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보시하면은 좋은 일이죠. 혹시 조립 열에 탐묘하고 혹은 열에 탐묘 여기도 벌써 탐묘가 나오잖아요. 이 탐묘가 엄청 많이 생겼을 무렵이라 여러분들 미얀마 잘 아시죠? 미얀마 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국토가 그냥 탑으로 됐잖아요. 탐묘 조립하는데 조립해서 보시하고 여시 등 모든 곳에 실위 판구 자생 전물하여 자생 전물을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사물들 그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물들을 마련해서 영수이용하여 뜻대로 사용하게 해서 무소 공군이라 두려워하는 바가 없게 할지니라. 보살마살이 수하 방수하여 어떤 방수든지 간에 땅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니 그래 이제 땅은 그렇게 땅대로 보시하고 보시할 때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화두는 중생이야. 항상 화두는 중생이고 중생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중생이 이 인연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이죠. 중생이 구족 청정 일체 지지하여 청정한 일체 지지를 지혜의 땅을 구족해서 갖춰서 실도 보현 중행 피안하며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보현 보살의 여러 가지 실천행의 그 언덕에 그 언덕에 이르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들이 전부 보현 행원을 좀 이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원을 갖는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총지지를 얻어서 종이 다 기억하는 뭐든지 다 경전 한번 보면 다 기억하고 하는 그런 땅을 얻어서 정념 수지 일체 불법하며 정념으로 바른 생각으로 일체 불법 수지하기를 원하며 원해야 돼요. 자기가 뭐 조그만 것이 뭐 어떤 그 일이 있어도 절을 한번 해도 부처님 앞에 절을 한번 해도 모든 일체 중생들이 아니면은 저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가까운 인연이 도대체 부처님한테 절을 할 줄 모른다. 내 이 절 한번 하는 것이 나 가까운 인연 누구누구가 같이 언젠가 부처님 앞에 나와서 절하기를 발언하는가. 좋잖아요. 우리의 소박한 발언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절하지만 그 누구누구도 와서 이렇게 부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천하에 제일 가는 성인인데 그 성인 앞에 와서 머리 한번 숙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하며 일체 중생이 주지력을 얻어서 주지의 힘을 얻어서 상능 수호 일체 불교하며 항상 능히 일체 불교를 수호하기를 원하며 주지력 이거 그대로 뭐 지금 주지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주지의 힘을 얻어서 주지가 되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늘 그래. 국가에는 대통령 하나 있고 절에는 주지 하나 있다고 주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리 뭐 뒷방에 있는 뭐 연세가 높은 스님이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한번 물어보기도 안 해.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런 받고 물어보기도 안 해. 요즘은 더 그래. 옛날보다도 이런 받고 물어 주지가 제일이야. 주지가 했다 하면 끝이야 그냥. 주지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화엄경에도 그런 소리 해놨네. 참 화엄경에도 인정하는 게 주지구만. 결국 그러니까 대가리가 터져라고 그냥 주지하려고 하는 거지. 주지의 힘을 얻어서 항상 능히 일체 불교를 수호한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쓴다? 불교를 수호하는 데 써야지. 법을 널리 펴는 데 써야죠. 또 엉뚱한 데, 딴 데도 쓰는 거죠. 일체 중생이 여지심을 얻어서, 땅과 같은 마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에게 우상 청정하여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항상 청정해서 무유 악념하며, 악념이 하나도 없다.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며. 땅이 뭐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지심이라고 했네요. 또 일체 중생이 재불종을 가져서 모든 부처님의 종자를 가져서 보살의 재지 차제 성취하기를 성취해서 차제를 성취해서 무유 단절 단절함이 없기를 원하며 그렇죠. 불종성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벼 한 번 심어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죠. 배가 골더라도 씨앗을 남겨놔야지. 그래서 그 씨앗을 내년에 또 심어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야 그게 종자가 끊어지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지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종성도 마찬가지예요. 부처의 종자도 불교의 종자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은 부처의 종성 또는 종자 그런 말을 많이 보았죠. 차례대로 그렇게 단절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널리 일체를 위해서 일체인을 위해서 잘 아는 체하고 편안한 곳을 짓고 하여금 다 조복해서 청정도에 머물기를 원하며 청정한 길에 머물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열애와 열애의 모든 열애의 세간을 이익해 해서 보사 근사야 널리 부지런히 닦게 해서 부처님의 힘에 안주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널리 세간의 애락한 바에 바가 되어서 다 하여금 안주하여 무상 불락 가장 높은 부처의 즐거움, 불법의 즐거움에 안주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불법 안에서도 즐거운 일들, 환희로운 일들,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변함이 없는 생수와 같은 그런 맛, 뭐 달콤한 맛을 넘기고 금방 뒤끝이 쓴맛이 나는 그런 설탕물 같은 게 아니고 이 불법은 그런 설탕물 같은 맛이 아니죠. 맛인데 뭐 별 맛이 없어. 그런데 땡겨. 늘 땡겨.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 그런 물. 우리 절마다 좋은 생수 있죠. 그 생수는 늘 그런 맛입니다. 그게 이제 불법의 맛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불락 가장 높은 부처의 즐거움에 안주하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서원방편을 얻어서 주 불 재력 무해법주 부처님의 모든 힘 여러 가지 아까 심력이라고 열 가지 힘이라고 자주 나오는 건데 그 열 가지 힘이라든지 무해법 두려움이 없는 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여지지를 얻어서 땅과 같은 지혜를 얻어서 자제하게 일체 불법을 수행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대지를 보시할 때, 큰 땅을 보시할 때 성근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체 구경의 일체 열애의 청정한 땅을 얻게 하고자 하는 영광이다. 열애의 청정지, 그게 결국 땅을 보시하는 궁극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일체 열애의 청정지, 청정한 땅. 열애라고 하는 그 경지, 그것을 얻는 데 뜻이 있다 하는 그런
응입니다. 그 다음에 동복보시라, 이제 시자, 뭐, 종, 시봉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동복을 보시하여서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그리고 진선지식을 공양하며, 그렇죠. 시중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래 어느 절에서 주차장 관리를 열애했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입구에 있고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하소임이잖아요. 제일 하소임. 근데 권력이 제일 세. 권력이 보통 센 게 아니야.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 주짓수임 차도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너무 권력을 휘두르다가 잘렸어, 결국은. 참 신기하네. 신기해. 그런 일이. 그래, 자기 그 처지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분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 그만 자기 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망각하죠. 잊어버리지. 자기 분 망각해. 저도 그 가운데 들고요. 누구나 다 그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늘 성성하게 깨어 있어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 그게 선정이야. 그게 선정이라고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성하게 깨어 있는 정신 상태. 그 다음에 혹시 승보하며 동복을 시자를 승보에게다가 시주도 하고 앞에서는 부처님과 보살과 진선지식에게다 이제 공양 올리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서는 승보에게 시주하며 혹은 부모와 존승복전에게 시봉하며 존승복전을 시봉하며 아주 어른들 수승한 복전 부모도 수승한 복전이 됩니다. 시봉하며 혹은 다시 병고 중생에게 급시하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급하고 살펴주고 받들어 주고 살펴주는 것 그게 급시입니다. 공급할 급자, 베풀 시자, 병고 중생에게 급시한다, 공급해주고 물이 필요한지, 약이 필요한지, 잠자리가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이런 거 잘 살펴서 적절하게 그렇게 이제 시봉해서 영무궐핍해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등이 아픈데 뭐 다리가 아픈 줄 알고 다리 긁으면 안 되죠. 등이 아플 땐 등 아픈 줄 알아야 되고 다리 아플 땐 다리 아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골피함이 없게 해서 이존 기념하며 그 목숨을 그 사람의 목숨 병든 사람의 목숨을 보존해마 이참 그래서 법망경에도 그 감병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고 감병하지 아니하면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게 되어 있고 또 간병복전이 제일 복전이다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이 세상 복전 중에 제일 가는 복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야 이전 기명이야 목숨을 보존하면 혹은 다시 시여 빈궁고로와 가난하고 곤궁하고 외롭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일체 무첨시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받들지도 받드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며 동복을 갖다가 그런 뜻입니다. 또 혹은 열애 탐묘를 수호하게 하며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부처님 탑을 쌓아놓고 탑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탐욕을 수호하게 하며 또 혹은 재물 정법을 서지 서서 가져서 백천왕 나유타 복사로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시 급시호대 수시로 그 공급하고 베풀되 그 모든 복사 일하는 사람들이 개 총에 선교하여 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재주가 있어서 자성 순조하고 성자 순조하고 성품이 저절로 조순하고 아주 조화롭고 재주가 있고 순하며 상근 정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서 해태함이 없게 하며 참 그 어디 가서 무슨 책 가져라 하면 탁 책값도 줄 줄도 알고 또 뭘 써라 하면 쓸 줄도 알고 재벌 정법을 서지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기록하라면 기록할 줄도 알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질직심과 아주 순박하고 고든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이익하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그 다음에 공각 이거는 삼가한 각자입니다. 공경하고 삼가 그 삼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좀 익숙해지고 뭐 좀 한다고 이렇게 축해지면 그만 잘난 듯이 그렇게 이제 또 넘치죠. 또 사람들이라는 게 이 각자가 삼가한다 하는 삼가할 신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공경하고 삼가하는 마음과 무원한심과 좀 뭐 안 들어준다고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원한을 품죠. 또 그런 게 없는 마음과 또 수적 그 이제 원수로 그 대적하는 그 적으로 생각하는 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사항수 수자의 항상 받는 사람의 방속 소위 이거는 뭔 말인가 하니 지방의 풍속 그 자기는 딴 데서 뭐 이러이러한 것을 익혔고 음식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옷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익힌 대로 고집 부리면 안 맞죠. 그거는 받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 시봉을 받든지 간에 시봉을 받는 사람의 방속 소위 지방 풍속의 마땅한 바 그런 뜻입니다. 방속 소위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은 뭐 무슨 뭐 음식을 이렇게 해 먹는다 뭘 어떻게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르게 해야 돼. 시봉한다는 사람이 그 아니 나는 이렇게 익혔다고 하고 지 고집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시봉이 아니죠. 방속 소위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방 풍속의 마땅한 바를 발을 따라서 피피중 여기저기에 피피중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 자학제 이익하며 여러 가지 이익을 지으며 그렇죠. 동복은 시봉하고 받드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자학제 여러 가지 이익을 지으며 우계 종 보살 정업 소감인 보살의 청정한 업으로 감득한 바인 재능 기회와 재주 재능과 또 어떤 그 기능 예술 이런 것과 공교 산수 또 이건 아주 그 손재주라 할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기능 그리고 계산 산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미불 통달하여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선능 공시하여 잘 능히 이바지하고 받들어서 열가 기심이니라 그 마음을 기쁘게 할지니라. 보살이 이러한 때 모든 성거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또 이제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체 중생이 조순심을 얻어서 아주 조화롭고 순한 그런 마음을 얻어서 일체 불소에 성근을 수습하며 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부처님께 수순 공양해서 부처님이 설한 바에 다 능히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섭수함을 얻어서 항상 열애를 관하고 부처님의 섭수함을 얻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처님의 가호에 가호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열애를 관하고 갱무예염하여 다시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계불종 무너지지 않는 부처의 종자를 종자가 무너지지 않고 아니하고 근수 일체 불법하여 일체 불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순불 성근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의 성근 순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부지런히 일체 재불에게 공양해서 공과 헛되게 지내는 때가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이치, 미묘한 이치를 다 포습해 가져서 언사가 청정하고 말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래 우리가 저도 뭐 늘 이렇게 강의하고 법문하고 하지만은 그 TV 같은 데 가만 보면은 그 포교한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 말 쓰는 게 참 그 조심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 뭐 그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남 앞에서 방송에 보이는데 판서를 그냥 아주 그냥 흘려 쓰거나 찍찍찍 그냥 함부로 글씨를 그 함부로 쓰거나 그렇게 하면 참 모양이 아니고 또 반말도 온말도 아닌 소리를 그냥 함부로 쓴다든지 예, 그런 것들도 참 그 주의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건 다 자기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지 의도적으로 하진 않겠죠. 물론 의도적으로는 않지만 남 앞에 서려면은 이제 그런 걸 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사청정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치를 잘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치, 음식도 좋지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좋아야지. 은사가 청정해서 유행무해라.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상락견불호되 항상 즐겁게 부처님을 칭견호되 신무염족이란 마음에 조금 더 실행 부처님 하면 그저 뭐 언제든지 자다 일어나서도 좋다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불석신명이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음에 염착 집착함이 없으며 또 이 세 소유하여 세상의 의지할 바를 떠나기를 원하며 신무 염착하되 또 세상을 의지할 바를 떠나야 돼. 그것도 중도적인 거죠. 또 일체 중생이 다만 부처님께 귀의해서 영원히 일체 삿된 귀처 떠나기를 원하며 원할지니라. 원하며 그렇죠. 불법이라고 하는 간판 밑에서도 삿되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보면은 흔히 있습니다. 참 그런 것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게 삿된 것인지 정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래 부디 그저 불법 이야기하려면 정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일체 중생이 부처님 도를 수순해서 마음에 항상 즐겁게 무상불법 가장 높은 불법 관찰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동복 복사 심부름꾼을 보시할 때 성근 회향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진구를 멀리 떠나고 때를 멀리 떠나고 정치 불자야 부처의 땅을 청정하게 다듬고 다스려서 능현 열애 자제신군이라 능히 열애의 자제한 몸을 나타내는
내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